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쁜 언어 습관. 상습적으로 고민거리를 풀어놓는다.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민하더라도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의 잦은 분념은 결국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모르는 것은 일단 묻고 본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마음속에 진정 의문이 든다면 씩씩하게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아닌 방법이나 방안에 관한 것이라면 질문하기에 앞서 적어도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찾아보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 왜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서지 않는다면 남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하거나 맞장구 치지 마라. 일이 잘 되면 의견을 낸 자에게만 상이 돌아가고 반대로 일이 안 풀리면 동조한 사람에게도 원망이 돌아갈 수 있다. 답을 듣고도 설득하려 든다. 동조와 허락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마라. 이는 소심하다는 인상만을 남길 뿐이다. 공감을 얻어야만 안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용한다. 죄송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다. 죄송하다는 애매한 말보다 먼저 왜 그런 실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한 뒤에 말하라. 습관적인 죄송은 배려가 아닌 무심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 당신이 당신 업무 외적인 일에 자주 나서면 조직은 그걸 당연시하게 된다. 무언가 당신이 그 일을 함으로써 당신에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나서라. 부정적인 의견을 되묻는다. 조직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곳이므로 만장일치는 어렵다. 당신이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받는 댓글 세력들에 대해 왜요? 뭐가 잘못됐죠? 하고 되묻지 말라. 쓸데없는 감정 노출로 경계심을 살 필요 없이 결과로만 말하면 될 일이다.